시작했네. 우리 지식 테이너 김승우님의 특강을 시작해 보겠어요. 준비되셨어요? 지식 테이너 김승우님의 특강 시작합니다. 부탁, 미리 부탁할게. 요 특강 끝나면 인간적으로 별풍선 하나 이상은 좀 쏴줘요. 알았죠? 별풍선 하나 110원인데 그 정도도 안 쏴주면 우리 게스트에게 너무 제가 미안해. 알았죠? 부탁드려요. 아, 저 마우스 좀 제가 예, 맞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이제 지식테이너라는 닉네임 쓰고 있는 김승훈이라고 하고, 여기 지식테이너라는 단어가 원래 knowledge라는 단어하고 엔터테이너 원래 이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쓰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아까 성당 다닌다고 했었죠? 그래서 써놨고, 뭐 그래서 스테판을 하셨구나. 네, 맞아요. 제 세례명 스테판으로 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은 예전에 그 공식 방송 MC 할 때 그때 찍어놓은 거라서 쓰고 있고.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사진 역사 콘텐츠 방송하고 있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 테이너 방송도 많이 찾아가 주세요. 알았죠? 팬 가입도 해주시고. 알았죠? 왜냐면 요즘에 뭐 그렇지만 물론 그 아프리카가 강한 데가 게임 이쪽이 있고 또 오락 연예 쪽이 있지만 이 지식 쪽도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주셔. 여러분이 좀 인정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지식 테이너 방송 기억하십시오.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역사를 전공했었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를 주로 하고. 그럼 한국사예요? 아니면 저 서양사예요? 저 학부 논문은 서양사 썼는데 뭐 이것저것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스포츠 중에서는 제가 야구 중심으로 좀 좋아하고 그래서 가끔 이제 방송에서 좀 스포츠 관련 얘기도 좀 하고 가끔 중계도 틀고 봐요. 그럼 좀 이런 말 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올해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누가 우승할 것 같아? 한 두 명 정도, 두 팀 정도 하나 하면 좀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 집안이 지금 이제 타이거즈 원하는 집안이어가지고 좀 우승하기를 바라고. 우승하기를 근데 바라고. 지금 현실적으로 올해는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생각보다 잘 나가요.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예. 지금 순위 1등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타이거즈가 옛날에는 네. 해태. 네, 전설의 타이거즈. 그랬다가 그렇죠. 기아. 네, 모기업이 바뀌었어요. 예, 기업이 이제 그렇게 바뀌긴 했는데. 네. 그, 저 해태 때 엄청났죠, 그냥. 전설. 우승을 그냥. 뭐 연속으로 엄청나게 했어요. 김웅룡 감독 그 시대 때 그 또 선동열 선수 계셨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약해지신 것 같아요. 안타까워. 근데 네, 요즘은 이제 좀 다른 팀들이 평준화가 돼가지고. 그랬구나. 지금 수정님이 한화이글스 또 대전 충청도 친구들 네. 항상 그거 다 좋은 것 같아. 뭐 자기 그 고향이나 이런 한화이글스 응원가 있잖아. 나는 행복합니다. 그거 원래 목사님이 부른 노래가. 아 진짜요? 유남기 씨. 네. 유남기 목사님. 그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러셔서 오래 사시는 것 같아. 제가 배운 게요. 그 유행가 자기가 18번으로 부르는 노래 가사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가사가 좋아야 그분의 운명이 좋게 나가. 말이 시가 되거든. 그래서 그 진짜 실화예요. 실화. 그 이래도 한 평생 저래도 한데 그분 저 바다에 빠져 돌아가셨고 실제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그런 분 진짜 산에서 외롭게 돌아가셨고 실제 있어요. 그리고 김정호 씨가 간다 했는데 진짜 30대 가셨구나. 초에 가셨어요. 실화예요. 실화. 그래가지고 뭐 그분들 가신 분들에겐 죄송한 얘기인데 이 저 여러분 유행가 가사 자꾸 막 헤어지는 노래 부르고 아 제 저 우리 셋 얼굴 크게 한번 장면 일로 가 보실래요? 네. 제 얼굴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예전에는 날씬했었던 때가 있어. 그땐 김호진. 그다음에 좀 찌니까 지금 선동열. 선동열. 선동열 진짜 똑같다. 아 근데 그 뒤로 좀 더 가더니 백일섭. 그다음 백종원. 백종원. 그런 얘기 하는데. 맛있는 건 많이 뭐 아무튼간에. 카피다 카피. 근데 이제 뭐 공통점 알아요? 예. 다 백일섭. 다 잘 먹고 산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놀면
다 부자 되고 잘 먹고 살아요. 어, 그래서 저희 방금도 맛있는 거 먹고 예, 그 좀 우리 아까 농담을 제가 좀 그랬는데 제가 어디 그 1호선 쭉 연장선 길가에 도로변에 우리 아버님이 땅을 사두라 그래서 한 20년 전에 사뒀어요. 야, 근데 역세권에 미리 대답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요번에 뚫린다 그래가지고 우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장면 3으로 가죠. 예, 예, 3으로 부탁. 예. 네, 워낙 근데 아프리카 하시는 분이 최초로 터진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예,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아무튼 저 감사하고 계속 나가죠. 네. 예.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가끔씩 뭐 방송에서도 뭐 게임도 즐기고 게임 스토리도 좋아하고 또 이제 일상에서도 되게 영상 많이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 먹방이라는 스펠링 기억해둬요. 왜냐면 네. 예, 저게 그 MUK 원래 MEOK가 먹방으로 야. 더 우리말 발음스러운데 그 미국 애들은 묵방. 그렇죠. 진짜로 묵방. 치면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걸로 검색하면 많이 나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썼어요. 예, 예, 잘했어요. 예, 잘 부탁드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살짝 준비한 주제는 이제 조선 왕릉이라고 해가지고 The Royal Tombs of 조선. 여기도 있어요, 여기. 네, 요 옆에 예. 선릉 정릉이 있죠. 예. 그 여기 이제 제가 여기 가로치고 써놨는데 유네스코에서 세계 유산으로 지정한 예, 거예요. 이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있긴 한데 나름 세계 유산이고요.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이 왕릉이라 함은 이제 The Tombs of Kings and Queens 그러니까 왕의 무덤도 되지만 그 왕비들의 무덤도 돼요. 그리고 네. 푸른맨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조선 왕조에는 총 42기의 능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40기. 이게 그 2009년 6월 27일에 유네스코가 이제 스페인 세비야에서 이날 그 행사를 할 때 지정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게 2기가 빠진 이유가 있어요. 왜? 2기가 빠졌는데 그 2기가 북한 개성에 있어서 조사를 못한 거예요. 갈 수가 없어서 조사를 못해서 세계유산 지정에서는 빠졌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근데 이제 in truth there aren't lot to see in the site. 사실 그 장소 가면요 그렇게 뭔가 재밌게 볼만한 건 없어요. 더 중요한 사실 여기 선릉에 네. 왕릉이잖아요. 네. 시신이 없어요. 맞아요. 오 마이 갓, 룰리? 시신 없어졌어. 선릉이랑 정릉의 시신은 없어요. 없어요. 임진왜란때 도굴됐어요. 예, 도굴됐어요. 오. 유일하게 도굴된 장소예요. 예. 그래서 There are just tombs and stone figures. 진짜 이 봉분이랑 선물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참고로 이 사진은 그 제가 며칠 전에 영월 갔을 때 단종의 장릉을 찍어온 거예요. But they are good for green shower. 진짜 산림욕 가긴 좋아요. 진짜 사람들이 진짜 그 동네 사람들만 그 운동하러 간다고 하고 그 잘 안 오거든요. 선릉은 조선 성종 그리고 그 옆에 정릉이 중종 그리고 the air is very fresh. 공기는 진짜 확실히 좋아요. 진짜 선릉 정릉이 강남의 허파예요. 맞아 맞아. 네, 여기 이게 있어서 우리 동네가 좋은 동네. 진짜 강남이 그나마 네, 네. 밸런스가 맞춰진 게 뭐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강남역 친구들 싫어하겠지만 우리는 강남역 잘 안 가요. 삼성동이 좋아요. 삼성동이 나도 좋더라고요. 네. 예, 그 여기가 조금 더 비싸요. 네. 예. They are nearby downtown of Seoul. 아, 그 어떤 친구가 선릉은 누구의 묘냐? 성종. 네, 제가 대답해드렸죠. 예, 그리고 그래서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워요. 이게 규정이 있어서 그 도성 밖에 놔도 돼 너무 멀지 않게 한다고 그래서 보통은 도심에서 4km에서 40km 정도 사이에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이제 제가 방금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단종의 장릉은 유배지 영월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어서 묻혔기 때문에 영월에 있고요. 이제 제릉 이제
조선 태조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신의왕후가 나중에 추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 건국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어서 개성에 묻혔고, 후릉이라고 정종 부부의 능이 있어요. 정종 시대 때 수도가 잠깐 개성이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분들도 개성에 묻혔어요. 그리고 이제 영릉, 세종의 영릉이 있고 효종의 영릉이 있는데, 영릉, 영릉, 영영릉이라고 둘 다 여주에 있어요. 근데 여주에 간 경우도 원래 세종이 여기 내곡동 그 헌릉 옆에 처음에 묻혔었다가 터가 안 좋아서 옮긴 거예요. 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 풍수 지리가가 안 좋다고 경고를 했었대요. 그래서 손자였던 단종이 계유정난 때문에 일찍 폐위되고, 그 다음에 세조도 첫째 아들 요절하고 둘째 아들 예종도 일찍 죽고, 그래서 예종 때 세종의 능을 여주로 옮긴 거예요. 너무 터가 안 좋아서. 터 자손들한테 저주가 있나 봐. 뭐가 있나 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화성에 육릉이랑 건릉이 있거든요. 육릉은 이제 프린스 사도, 사도세자. 그 다음에 이제 정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조가 애초에 그 수원에 화성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원을 계획하고 키운 지역이다 보니까 사도세자와 자신의 능을 이쪽에다 나온 거예요. 그 영릉이랑 그 단종의 그 장릉이 좀 슬프다. 그죠? 네. 그렇고. 저런 분들은 나이가 20 못 돼서 죽은. 단종은. 그 단종은 십몇 세에 죽었고. 그 세종은 재위기간이 꽤 긴 편이었죠. 네. 아, 그렇구나. 네. 그 다음. 네, they are cheap to visit. 네, 입장료 싸요. 그래서 입장료가 보통은 1,000원이에요. 보통은 1,000원이고 지역 주민은 500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 맞아요. 선릉 정릉은 강남구에 주민등록돼 있으면 반값에 들어가요. 네, 우리 오, 저 500원. 근데 네. 이제 예외로 장릉은 2,000원 받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영월군이 먹고 살아야 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매월의 마지막 수요일이 이게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그 문화관광부가 그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맞아. 그 일정 연령 넘어가시면 공짜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그 선릉 정릉에도 어르신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저 국가유공자는 어떻게 되나요? 아 국가유공자 무료예요. 그쵸. 국가유공자 무료. 그리고 그 아마 군인 대학생들도 뭐, 아마 만 24세인가? 그 만 24세까지 아마 입장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산책하기에 여기가 그래도 맞아요. 저런 게 있어서 강남에 직장인들도 막 네. 시간 때운다고 들어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리고 저런 경우 있어요. 한 달 이용권이 만 원이에요. 한 달. 한 달 쿠폰 끊으면 만 원. 네. 그렇게 해서 낮에 그 딱 식사하시고 잠시 좀 걷다가 이렇게 들어가시기에도 좋은 점은 맞아요. 있어요. 바로 옆에 식당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They're good to follow social distance. 네,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 딱 좋아요. 사람들이 그 원래 서양은 이제 마을에 공동묘지 같은 거 있으면 되게 네? 좋게 스톱. 보거든요. 스톱! 우리 지식 테이너님 죄송한데 네. 이게 영어가 아니거든 지금. They're a good. 아 그래요? 예. 이게 무슨 뜻으로 쓰시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좋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복수를 쓸 필요가 없죠. 이 곳이 그 네어가 왕릉이 장소들이 여러 곳이야. 아. 그래서 그럼 they로 해야 되지 않을까? They are. 장소도 데이로 하나요? 네, 아, 그래, 예,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데이어예요. 데이가 장소도 데이어예요. 데어라 하다면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이건 저 영어 방송이니까. 장소도 그 자체가 데이어. 예. 장소도 데이로 하는구나. 예. 아 물론 휴일은 제외고. 그래서 휴일에 한번 촬영한다. 그날 날씨 좋다고 되게 사람들 많았었어요. 예. 거리두기 하기는 좋아요. 근데. 이게 그래도 이게 영어 방송이라 except on holidays on 네, 넣어주면 좋아요. 요일 앞에 전주사 네, 예. 이건 저 지식테이너님은
지식을 전하시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네. 예. 왜냐면 우리 또 이게 방송에도 나누니까. 그렇죠. 예. 저도 뭐 영어가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 받고 가는 걸로 애초에 노리고 온 거라서. 저도 그 얘기 해줄게요. 예. 제가 그 얘기 방송에서 많이 하는데 실제 뭐 교육 방송이 있어요. 근데 네. 거기에 그 미국인이 같이 진행하는 사람이 좀 틀린 거를 네. 좀 이제 고쳐주기도 하고 방송 전후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삐져서 어머! 미국인을 좀 막 음해해서 이 미국인이 그 방송국에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틀리면 저도 많이 틀려요. 저도 많이 틀리지만. 원어민이 지적해 주시면 저 감사하게 맞아. 저 몰랐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저도 다 일일이 외우지도 네. 못해요. 제가 아프리카니까 이런 말씀을 자연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자 계속 부탁. 멋있잖아 이렇게 딱 고쳐가면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제 요 앞에 있는 설릉 얘기 설릉하고 정릉 그래서 이제 성종 중종의 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장소니까. 예. 그러면 근데 이것도 이지로 예, 애매한 게 또 능은 두기라서. 대어보다 그러면은 능은 두기인데 장소가 선정 능으로 해서 그게 한 정해진 곳이니까. 그냥 이스로 할까요? It is closed. 맞아. 좀 애매했어요. 역시. 그게. 그래서 it is closed by 김대균 랭귀지 스쿨. 김대균 예. 나오고 가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빨간 글씨 해놨고요. 네. 그러면. 아, 복붙 해야 되겠다. 복붙. 네. 복붙. 근데 이거는 또 표현이, 왜냐면, 이 기수가 두 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There are no. Nobody on this tomb. 시신이 없어요. These인데, these. 근데 이제 하여튼. These랄까요? 그래요? 아니야. 아니요. They are, yeah, they are. These are 이상한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These도 근데 이게 이게 참 애매한데. These are 이상해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장소로 설명하지만 선릉 정릉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공원으로 해석하면 맞는데 왕릉의 기는 두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these.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수유치의 문제에서. This is. They are. 그러면요. Nobody? 어쨌든 네. 뭐. Nobody in this room.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거 좀 어려운데. 네. 이거를 죽은 거지만. 네. 좀 쉬운 말로 쓰면. 맞아, there are nobody. Oh, there are dead bodies.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 시신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예. There are no dead bodies in the tombs. There are no. No가 빠졌네. There are no dead bodies in the tombs. 이런 네. 식으로 하면 좀 대강은 말은 될 것 같아. 예. 네. 계속. 예. Because Japan robbed bodies during the war in 1592.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이 도굴을 해갔어요. 그러니까 robbed bodies 도굴을 했다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사전 찾았었어요. 뭐 강탈했다는 네, 식으로 했던 도굴, 것 같아요. 네, 시신을 그래서 결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못 찾은 거래요. 그래서 지금도 빈자리예요 그냥. 거기 보물이나 있을까 하고.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여러분도 혹시 그 문영왕릉 공주에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예 왕릉 내부 모습 이런 걸 박물관처럼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진짜 삼국시대 때는 왕릉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국교가 달라서 네, 원래는 그런데 넘어가죠. 이제 유교 생활권이라 안에 뭐가 껴먹거리가 없거든요. 뭐 없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 애들도 가져가고 또 밀란이 일어나서
가져갔다는 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죠. 난리통이에요. 네, 난리통.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가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네. 이거를 직접 다 만드셔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저 쉬운 일 아니에요. 영어를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식 테이너 김승훈님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와주신 우리 프리다님 한 말씀 마무리. 정말 김대균 선생님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반갑고요. 너무 영광입니다. 근데 오늘 되게 방송이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네. 내용 있는 방송이고 오늘 1, 2 한 세트씩 다 풀었고 너무 좋네요. 역사 공부도 했고 또 이게 좀 되게 순수하신 분 같아요. 프리다님. 그래가지고 좀 노출 없이도 그래도 네. 우리 방송이 잘 됐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네, 지식 테이너님은 앞에 오셔갖고 저한테 많은 걸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맞아. 너무 감사하고 지식 테이너님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니, 저도 사실 사실 이게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다른 분하고 방송을 거의 못했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같이 방송했었고 이제 저도 이제 요즘 아무래도 이제 그 아프리카 TV 방송도 하지만 유튜브에 올릴 때도 그 뭐냐 이제 외국 분들이 약간 그래도 누구는 볼 것 같다 해서 이제 좀 제목 같은 거를 좀 영어로 좀 많이 달아보고 그러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좀 세심하게 좀 문법 살짝 그 픽스 받고 약간 되게 유익한 시간 여러분, 됐었어요. 진짜 그 영어로 그 PPT를 준비하신 성의가 맞아. 학습법이 그래서 맞아. 너무 신뢰는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리액션 좋았던 프리다님 네. 미녀 프리다님과 또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PPT를 준비해 주신 김승훈 지식테이너님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잠깐. 오늘 예. 이렇게 초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원래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아, 쑥스러워.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꽃다발보다 이게 오래 간다 그래가지고 감사하죠. 네, 예. 이게 바코테 이뻐가지고 너무 초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예, 최대한 꽃을 살려보겠습니다. 네, 아니요 이거 부름 안 한 걸로 가져온 거예요. 네, 이게 부름이 천천히 된다고 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네네네. 토요반 우리 월수금반 학생들은 나 꽃 하나 안 줬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너무 고마워. 걔는 그분들은 네. 나중에 그 고득점 예, 그 성적표를 아무튼. 보여드리겠죠. 아, 생화예요, 생화. 아티피셜 아니야. 생화입니다. 네, 여러분, 두 분 다음에 또 모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멋있다. 방송을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즐거운 밤 되세요. 안녕.